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10월 4일 화요일 지수 체크 특징 종목 이슈 섹터 일정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간 잘 쉬셨나요? 우리가 휴장일 때 미증시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저점 라인을 회복을 해주고 5일선도 돌파를 해주고 크게 S&P500은 2.5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요. 갭 상승으로 코스피 1.58% 갭 상승, 종가는 2.5% 마감입니다. 단기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미증시는 상승을 하다가 위에서 윗골이 그렇게 나오는 차익 매물도 좀 나왔다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시한 이 가이드 라인입니다. 여기 지금 꼬리 부분이랑 여기 좀 비어있는 부분을 좀 메워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20선까지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급등에 대한 조정을 받고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7월 초 옆으로 좀 기어가고 난 다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바로 급등을 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20선을 저항을 받을 것이고 옆으로 좀 기어간다면 20선 요렇게 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돌파 힘이 더 강할 수도 있겠습니다. V보다는 지지 받고 난 다음에 20선을 내리고 돌파하는 것이 이렇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선 1차적으로 발을 담가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 다시 5선 이탈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여기 지금 갭이 또 발생했 얘기죠? 이렇게 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 갭을 메우고 다시 반등을 하는지 이 갭을 다시 이탈한다면 그 밑으로 있는 최종 전저점 여기 지지력을 봐야 되겠고 여기를 이탈하면 쭉 또 밀리겠죠. 그죠?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가 상방 가이드 1차 라인, 여기가 또 2차, 그 다음에 여기가 또 3차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죠? 1, 2, 3차 저항라인이 될 것이고 내려간다면 여기가 1차 지지, 2차 지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잘 보면서 단기 매매에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도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급등이 나오면서 웬만한 섹터,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역시 지수가 좋아야 종목이 상승을 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주가 강세 그리고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밤사이 미증시 반등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76% 급등. 자, 반도체 지수 급등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를 했는데 TSMC보다 빨리 2027년도에 1.4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손정희가 한국에 입국했죠. 바로 이 ARM 이슈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논의가 되는데 여기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ARM 기대감은 있지만 반독점 때문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특히 시스템 반도체로 많이 올랐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상가 갔고 다음 라닉스 상한가, 코아시아 17%, 가온칩스 15%. 자, 가온칩스 ARM 관련주를 배운 거죠. 다음 AD 테크놀로지 15%, SNS 텍 14%, 한미반도체 12%, LB 루셈 10%, 지니틱스 10%, 알파홀딩스 10%, AD 칩스 9%, PSK 8%, LX 세미콘 8%, 네페스 8% 등 이것 말고도 관련주들 거의 다 상승이 나왔고 여기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WI 상한가 한미반도체 12%, 코미코 11%, EST 11%, 유니셈 10%, 에이펙트 7%대 또 더불어서 반도체 재료 부품 쪽으로도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8%, 웰드엑스 8% 다 골고루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단기간으로는 이런 이슈도 있고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과대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만 조금 중기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반도체 업황 전체가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만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뭐 자율주행, 그 다음 스마트카 이쪽으로도 주도를 했습니다.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 신청을 했고요. 기업 가치가 43조를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레벨3도 출시를 하고 개발 속도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고 뭐 라닉스 상한가, 칩스 미디어 20%, MDS 테크 20%, 퓨런티어 11%, 인포뱅크 11%, 모바일 어플라인스 10%, 하이비전 시스템 10%, 모트렉스 8%, 대성엘텍 8%, DY 8%, 한국테크놀로지 7%대 역시 골고루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주가 올라간 것에 또 힘을 실어준 것이 리비안도 있는데 리비안 관련주가 오늘 또 급등을 해줬고요. 자, 미국 전기차 리비안 현재 시간에 7.24% 급등 중입니다. 3분기 생산량이 67% 증가, 분기별 최대 생산량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포함이 된 CIS 10%, 코다코 9%, 남성 9%, DY 8%, 포스코 인터내셔널 8%, 모베이스 전자 7%, 에코캡 6%,
폴라리스 세원 5%대, 동국 RNS 4%대, 우리산업 4%대 등 골고루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몇 번이나 체크해야 될 테마로 언급된 방위주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죠.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자, 일본 본토를 통과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후카이도 일부 지역은 대비 명령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K방산 호조 이런 이슈도 있고, 더불어서 전쟁 위험,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계속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빅텍 10%대, S&T중공업 9%대, 풍산 8%대, 한일단조 8%대, 퍼스텍 7%대, 제노코 7%대, 스페코 6%대, 현대로텐 6%대, 대양전기공업 6%대, 포메탈 5%대, 휴니드 5%대, 에이스테크 5%대 등 골고루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 기아가 미국 판매가 호조가 보이고 있고 2개월 연속 증가세, 특히 SUV가 호조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대표주들 포함해서 부품주들, 뭐 한일단조, 대성엘텍, DY, 한국프렌지, 에코플라스틱, 모베이스전자, 오스템, 조금씩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고요. 지난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오펙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하면서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5.1%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유 상승에 대한 수혜로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 GS, S-OIL 다 대형주들도 좀 상승이 나왔고, 더불어서 LPG 관련 흥구석유 장중 16% 갔다가 8% 마감, SK가스 5%대, 중앙에너비스 5%대, 국동유화 2%대,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진정이 됐는데 다시 올라가는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직전에 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원유 가격 변동도 잘 봐야 되겠고요. 오늘 개별 특징 종목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C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전기차 감속기 기업입니다. 현대 테슬라 등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고 또 여러가지 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과도한 하락에 따른 좀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다음 셀루메드가 상한가 가고 큐렉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동사가 협력을 해서 수술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다음 삼성 출판사가 장중 25%, 종가 17% 마감을 했는데, 더 핑크폰 컴퍼니가 10월 상장 예비 심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사는 16.83% 지분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게 더 핑크폰 컴퍼니는 아기상어로 유명한 회사이죠. 자, FNF 이슈 좀 보고요. 전 브랜드가 고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중국 매출 역대 최고치를 예상한다는 소식이 있고, 다음 오토엔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장중 28%, 17% 마감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최대 중고차 경매장 운영업체 그레이터 1위 오토옥션을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중고차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는 소식 때문에 거기 관련되면서 오토엔이 급등이 나왔고, 이 오토엔은 2008년도에 현대차 사내 벤처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가 주주로 있습니다. 다음 코아시아가 26% 상승, 17%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상장 기업 A사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핵심 프로세서 개발을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계속 조정받고 있는 아프리카 TV가 오랜만에 좀 급등이 10%대 나왔는데, 최대 경쟁사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축소한다는 소식 때문에 반사익 기대감으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이런 반사익 기대감과 이 과도한 급락에 따라서 바닥을 좀 만들어준다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일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테마로 철강 계속 부족하죠, 그죠? 다음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LPG 그리고 LPG 운반선까지, 다음 여행, 미용, 화장품, 패션 등 리오프닝주들, 방산, 그 다음 게임주,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겠고요. 내일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 8월 무역수지, 취업자 변동, ISM 비제조업 지수, 요거 세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 결과에 대한 뉴스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상되어 있고, 이 회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유가 변동, 그러면 증시 변동도 함께 이어지니까 더 중요하고요. 다음에 썬바이오 신규 상장, 그리고 반도체 대전이 개최되고 있으니 반도체주 한번 또 보고요. 탑 머티리얼, OSP, SB테크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빛 미디어 보호 예수 해제가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 언급된 것은 추천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것이고, 내가 투자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잘 보면서 투자 아이디를 얻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언급되는 종목 그것을 산다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양봉이 크게 나오고 또 오랜만에 5일선 돌파를 무려 지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거래일 만에 5일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반등을 급등을 생각할 시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조만간 오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